여러분들 거의 한 달 만에 도서 메타 실록을 키웠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 뒤로 넘어갈 수 있어? 뭘까? 안 돼! 아, 떨어졌죠? 저의 세탁 캐릭터를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는 게 3월 2일이야. 출발! 오,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맵 디테일이 뭔가 좀 깔끔해졌네요. 잔디는 좀 여전히 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도움말이 생겼다. 모루, 도끼, 범용 작업대, 튜토리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엔 지도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힘들었는데, 이젠 지도가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M키를 누르면은 전국 지도가 드디어 생겼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했었는데. 뭐, 아이템 같은 거 뭐가 추가된지 한번 봅시다. 뭔가 많이 생겼네요. 녹가, 궁, 안장, 아, 말도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옷. 아, 이런 것도 많이 추가됐네. 근데 좀 뭔가 걷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 살짝 대각스러운데? 그리고 이 게임에 튜토리얼 생겼다는데 웬 어떤 튜토리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봐라!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바위를 부수고 돌을 10개 가져오라. 자,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사람 두 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 어! 뭐야 뭐야 미안해요 아니 다시 가겠습니다. 한 대만 더 때려! 냥! 얘를 캐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위 10개 가져왔습니다요. 아, 일단은 가져왔어요. 도끼를 줄 테니 나무를 됐어. 나뭇가지를 줄 터이니 나무창을 제작해보거라. 나뭇가지로 닭을 때려. 저기 밭을 망치고 있는 닭을 잡고 닭고기를 가져오느라. 제가 닭은 미리 잡았어요. 보명작업대는 만들어 두었느냐? 누가 실하게 익었더구나. 그래, 네 놈처럼 일 잘하는 놈이는 없을 게야. 내일은 할 일이 더 많으니 일찍 일어나도록 하거라. 뭐라? 일을 잘하니 일을 더 하라고? 인정머리라고도 하나도 없는 놈 같으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게야. 이렇게 노비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95일 후 이런들 대충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얘 대각선으로 뛰지 않나 이거? 어쨌거나 지금 조배실에 동물, 말 추가, 그리고 마을도 추가, 술 추가, 지도 추가, 주모, 농민, 주정뱅이, NPC 뭐 여러가지 추가됐다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말을 타고 싶어요. 이제부터 말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볼게요. 일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음식 준비해놓고 떡 3개, 고기 11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바로 말을 찾으러 갑! 아니? 아, 여러분들 갑자기 흑마가 저희 집안에 들어왔네요. 아, 역시나 눈이 좋다니까. 자, 뭐야, 그냥 바로 탑승하게 있는데? 잠시만요. 안장을 올려야 탑승할 수 있다. 안장? 안장, 실 2개, 가공된 가죽 4개, 철 2개? 아, 이거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구만. 자, 봐라, 멀리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으렴. 알겠지? 아니 여기 뭐, 아니, 텔레포트 기능이 있는 말 아주 좋습니다. 아니, 일단 철 2개 모았고 실 2개, 아, 실은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가죽이 4개가 필요해. 자, 노루야, 집에 가자. 가죽 4개 다 모았다. 오케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안장 구입 클릭. 근처에 저의 흑마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근처에 아까 봤어. 아, 우리 집안에 있구나. 뭔 소리야? 아니 야마 집이 흔들리잖아. 이런 제작. 이 친구한테 안장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호 작용이 안 되는데? 아, 정말 어렵구만. 여러분들 얘 말고 다른 흑마가 또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동네를 둘러보시면은 흑마가 없네. 지금 나한테는 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때리면 안 되겠죠? 야마. 오오오, 때리니까 말을 들었어요. 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그러지 마. 이럴 때 아니야, 그러면. 어, 지금 말이 화가 났고요. 한 대 더 맞으면 줄 것 같아. 당근을 주자, 당근. 마라, 제발, 먹이를 먹어줘. 어, 당근 줬어요. 성공. 안장 다는 거야. 안장을 더는 거야. 안장을 다는 거야. 딥카에서 안장. 안장, 안장. 와, 정말 힘들구만. 확 풀어, 임마. 당근이나 능금을 이용해서 호감도를 올려야 된다. 아, 아직 호감도가 없어요? 아, 쉽지 않은 친구구만. 능금이 지금 5개. 자, 사과 줄게, 사과. 내가 사과할게. 자, 먹이 주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이 사과 하나 더 먹어. 사과 다 먹어. 지금이라면 안장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안장 채우기. 성공! 여러분들, 드디어 말을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말, 아라비안 흑마. 자, 그럼 바로 주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생각보다 빨라요. 노비가 맵에서 발로 뛸 때는 정말로 힘들었는데 말이 있으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코너링. 여기서 한 바퀴. 오, 코너링 각도가 정말 좋아요.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선회가 되는 모습. 말탄 상태에서 쌀 수 있나? 창을 일단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휘두르는 건 안 돼요. 놀랍게도 점프가 가능한 모습. 제가 활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도 점프로 넘어가지 못하겠지? 넘어오네요. 말탄 상태에서 활을 쏘지는 못하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볼게요. 여기! 아, 호랑이가 저의 담을 부셨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의 시체가 있고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지도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딘지 몰라요. 일단은 북쪽으로 스타트. 어, 뭐야? 뭐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거? 어, 여러분들 말이 갑자기 하늘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 뭔가 GT5에 오프레스 MK2가 떠오르는군요. 하늘을 달리는 말. 저 그나저나 내려갈 때는 어떡하죠 이거? 왠지 여기서 말에서 내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는 말을 못 볼 것 같은 느낌. 아, 이 갬성. 이게 조선 메타실록이지. 아니 뭐야 이거.
캐릭터가 지금 다리를 벌리고 있죠? 여러분들 마을 찾기는 결국 실패했고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천국의 계단을 말 타고 가볼게요. 자 바로 갈게요. 말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은 우리 둘 다 죽어요. 점프하시고 넘어오시고. 안 돼 여기 가지마. 가지마. 살았죠? 자 이제 저의 건물 옥상까지 올라왔고요. 여기 앞에 있는 천국의 계단을 말 타고 올라가 볼게요. 여기 경사가 있어서 말이 잘 가지를 못하네요. 아 이게 점프를 눌러줘야 갈 수 있네.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말을 타고서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이 보이고요. 밑에는 칠흑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점프 뛰어볼게요. 점프! 가자! 떨어진다! 살았죠? 뭐야? 아니. 원래 여기 바다였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거북선. 제가 이 게임을 안 한 사이에 맵 지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기 끝에 제가 만들었던 판옥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전에 만들었던 판옥선. 아니 여기 물이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 여기 뭐 물이 없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